예, 여러분 반갑습니다. 중문학기행 32회. 오늘은 몽골족과 고려, 이제 이 몽골족이 나중에 원나라를 만들잖아요. 우리가 다 아는 징기스칸, 이 몽골족이잖아요. 그 징기스칸이 만든 원나라 때문에 원나라를 하기 이전에 징기스칸 이전은 몽골족, 이 우리가 몽골은 우리 종족이 몽골족이고 해서 굉장히 밀접한 관계라서 여러분 나중에 글을 쓰거나 할때 자료가 되게끔 간략하게 그냥 이 개괄적으로 몽골 여행도 가면은 다른 사람보다는 조금 더 유식하게 할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오늘 이제 몽골족, 징기스칸 이전은 몽골족, 여기 이제 초점 맞춥니다. 물론 징기스칸 이후의 역사도 간략하게 나와요. 자, 참고조서는 이런 겁니다. 두 가지를 참고하면 되고, 아마 뭐 이두개 보면 다 돼요. 더 많이 볼 것도 없어요. 책이 많아도 그냥 이두 권만, 몽골에 대해서 글 쓰고 싶다 하면은 이두 권만 갖춰주면은 아무 지장 없이 다쓸수 있습니다. 야, 그러면은 먼저 몽골의 어원, 용감한 뜻입니다. 몽골 용감함. 원래 부족명이에요. 그 몽골족이 굉장히 다양하거든요. 부족, 옛날 부족 국가 시대 때. 그 다양한 민족들이 다 저마다 정권을 가지고 있고 나라도 가지고 있고 이랬거든요. 뭐 복잡하죠. 그 족은 인류학적으로 종족은 몽골족인데 여러 부족 국가로 나눠져 있었다. 이걸 염두에 두시고 그 강의를 들으세요. 다른 나라하고 나라 구성이 달라요. 용어만 드시고 이게 이제 러시아 말로 몽골 우르크하는 거는 우르스크하는 거는 강이란 뜻입니다. 러시아 말로. 그 용어만 사람들을 강변에 주로 이제 살기 때문에 그렇게 썼단 말이죠. 북서 러시아, 남동 중국과 국경지대, 해발고도 이만큼 높은데, 면적은 한반도의 7배, 인구는 270만. 그게 뭐 들판에 그냥 다 비어 있는 거예요. 수도에만 124만 명이 모여 산다, 울란바토르. 요건 이제 현재 얘기입니다. 현재 몽골 공화국 얘기고, 자. 종족으로 따지면 몽골족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인류 역사에서 보면은 그 종족이 몽골로이드라는 거예요. 몽골로이드, 몽골로이드 혹은 몽골라이드, 인도, 동아시아, 태평양 여러 섬들, 아메리카 대륙 여기에 분포한 인종 이름입니다. 원래 인류 3대 인종이 크게 나누면은 코카소이드. 코카사 산맥 중심으로 생긴 코카소이드. 그다음 네그로이드. 그다음에 몽골로이드거든요. 이 3대 인종이 인류 최초 종족으로 있다가 점점 번져서 온 대륙으로 퍼져나간 겁니다. 그리고 몽골족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인류 역사에서는 중요한 그 기운을 차지하는 거죠. 대개 보면 황갈색의 검은 직모 모발이고 체격은 적고 중두 또는 단두. 이 머리가 길지 않고 장두가 아니고 약간 좀 이렇게 길이로 길거나 아니면은 단두 그런 형이고 키는 작고 얼굴은 평평하고 광대뼈가 높고 검은 눈에 몽골 주름 있고 어린애는 몽골 반점 이다 있다. 이게 몽골족 특징입니다. 이게 옛날에 발견된 유물입니다. 7세기 유물. 1117년 몽골이아 영토입니다. 요게. 이렇게. 독립된 몽골이아. 이 역사 같은 건 여기서 별로 안 나옵니다. 몽골족에 대해서만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두면 되고, 오늘은 몽골에 대해서는 별로 안 나와요. 자, 몽골 기후구도 보면은 이게요. 이 색깔이 요겁니다. 사막지대. 사막지대고 춥고. 그렇죠? 그러니까 땅덩어리 커도 아무 쓸데 없어요. 전부 사막이야. 고비 사막이죠. 이 스텝 지역이에요. 요색은. 이 전부 스텝이에요. 요색은 춥고 춥고 여름에는 따뜻하고 요색깔이에요. 그 밑, 나머지 볼 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그냥 아주 고약한 땅인 거죠. 땅덩어리는 넓은데.
자, 징기스칸 근접 반대입니다. 테르지, 징기스칸 난대고. 고비사막 쌍봉나타들. 이게 쌍봉나타가 이거 많아요. 자, 이게 몽골 쪽이 크게 나누면은 북몽골과 남몽골. 북몽골은 몽골의 특징이 강합니다. 시베리아, 몽골, 투르키스탄 이쪽에 분포한 거고. 남쪽으로 갈수록 특징적이야. 주황몽골 인종이에요. 중국은 큰 키에 중두, 긴 얼굴로는 한국, 일본, 티베트, 타이, 미얀마에 분포해 있다. 그 다음에 북과 남 가운데 있는 걸 주황몽골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우리는 주황몽골에 속하는 거죠. 남몽골은 키가 작고 단두고 코가 넓고 턱뼈가 약간 나와 있고 중국 남부 지역 가면 같은 중국 사람 중에서도 남부 지역 가면 다 키가 작지요. 중국 남부 지역 가면 미얀마, 태국, 인도 차이나 반도, 티베트 이런 데 분포해 있다. 이게 북 몽골, 남 몽골 그 중간 몽골. 그렇게 좀 되죠. 그 다음에 미주대륙에 건너가기 5만 년 전입니다. 베링해협 거쳐서. 그 여러분 이제 그 우리나라 사람들 그 여행하다 보면은 미국 원주민들 어느 동네 잘 걸리면은 몽골 쪽 후예들이 살다가 우리나라 사람 가면 굉장히 친절하게 대해줘요. 같은 종족이라고. 그 있거든요. 어순도 우리가 몽골 언하고 우랄알타이하고 똑같고 그 후예들이. 미국에까지 뻗어 있단 말이죠. 그 조어가 알타이어입니다. 우랄 알타이어 칸, 알타이어 족이에요. 북부는 한국, 동부는 몽골어, 서부는 터키어. 같은 알타이어입니다. 그 터키어가 어때요? 우리나라 어순 똑같아요. 우리나라 어순하고 같은 게 세계에서 어디입니까? 일본, 한국, 터키, 유럽에서는, 헝가리가 몽고, 징기스칸이 침공해 들어가서 그 많은 풍속과 그 인종을 남기고 와버렸거든요. 그 풍속이. 술도 비슷하다 그래요. 헝가리는. 술도 우리나라 막걸리 비슷하다 그래요. 자, 이제, 종족이 나옵니다. 그러면 앞으로 얘기하는 거는, 나라 이름이 나와도 종족은 다 몽골 쪽이다 이렇게 생각하세요. 아, 다른 민족인가가 아닙니다. 그럼 몽골 쪽의 특색이 뭐냐? 몽골 쪽인데 우리나라는 한국 사람이라 그러죠. 몽골 쪽이라도. 그 똑같습니다. 그러면은 고 종족 이름이 나라 이름이 돼요. 흉노 하면은 흉노족이자 흉노 나라야. 부족 국가니까. 딱 이해가 되죠. 그래 하면은, 아, 몽골 역사가 참 복잡해요. 근데 다 외울 필요 없이 그냥, 요걸, 여러분, 요 자료를 잘 놔뒀다가, 그때 필요하면 찾아보면 돼요. 그 시대마다. 흉은 우리가 많이 들었죠. 이미 우리 중국 역사에서 많이 했어요. 춘추전국 시대부터 한나라까지 북방에 거주한 유목민족으로, 발카노스 근처까지, 엄청난 그 대륙을 차지하면서 누비는, 그야말로 전쟁 잘하는 흉포한 민족으로 흉노 만리장성은 이들 흉노를 막기 위해서 만든 거다. 두만 여러 민족을 합쳐서 성공한 것이 바로 흉노족입니다. 아들 묵돌이 아버지를 죽이고 선우. 선우가 뭐냐면 왕이란 뜻입니다. 왕. 왕이 되어서 대정부로 영토 확장했고 한나라 때는 한나라 왕실 여자를 아내로, 왕비로 삼았어요. 그리고 한나라가 여자를 보내가지고 달래가지고 간신히 전쟁을 예방하고 이랬단 말이죠. 그 내가 나 전에 그 한나라 할때 이거 많이 했어요. 그 미녀들이 잡혀가서 그 흉노족 왕들을 왕비가 되어 살다 돌아온 얘기도 하고 많이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옛날 자료 찾아보면 다 나와요. 그 다음에
끝발라인 몽고족 종족 중에서 선비족, 육력에 멸망당한 동호의 동쪽 오랑캐들의 후예설이 있어요. 어쨌거나 다 몽골족이야. 같은 종족인데도 부족이 다르기 때문에 나라가 다르다 이 말이에요. 그걸 잊어버리지 마세요. 아마 인류 역사에서 부족 국가로 제일 센고 번창하고 나라별로 나눠가지고 맨날 전쟁한 나라, 그 몽골족을 당한 민족이 없어요. 그리고 전쟁을 잘하죠. 북육로가 후한에게 격파된 틈에 몽골 지역을 차지한 겁니다. 선비족이. 단석괴가 통합했고 삼세기부터 분열, 중국 문화 수용에서 화북으로, 중국 화북 지역으로 이전한 이 선비족, 선비족. 이거 이제 중국말로는 루란이라고 있는데 유연족, 유연나라. 자, 여기에서 공을 바치면서 성장해서 북위, 위나라에 쫓겨서 몽골 고원에서 북부로 도주했고 돌궐에게 패퇴해버립니다. 이게 나중에는 탈타르족이 돼요. 단달족. 그러니까 살다가 북으로 쫓겨가니까 러시아 사는 몽골 쪽이 달다닌 탈타르족입니다. 타타르가. 러시아 역사에 많이 나옵니다. 타타르는. 그 다음에 투르크족입니다. 이게 돌궐이에요. 돌궐. 지금 이제 몽골족 중에서 여러 부족 국가 중에서 제일 센 부족 국가를 쭉 내가 이제 여러분들 소개해 주는 겁니다. 그렇고 동굴 쪽에 예니세이 이거 지금 러시아거든요. 러시아 시베리아 지역에 이강 상류 바이칼로 지방에 살던 투르크족 중에 한 부족으로 알타이 산맥 방면에서 유엔 이 소속한 유엔족입니다. 바로 여기입니다. 투르크 몽골족 이 북쪽 여기에 이게 이제 500년 계획이거든요. 기원전 500년. 참 아득하죠. 그 다음에 3대 무한 카간 제1제국 이때 이제 커집니다. 엄청 세력이 커져요. 그늘은 땅덩어리에서. 그래서 거기에서 3대째 동돌걸 카간국 제1제국이 성립해서 이게 수나라 말기 당나라 초기 수에서 당으로 중국 왕조가 바뀔 때, 이때 그 혼란을 틈타서 엄청난 세력을 중국 북부에서 형성해버리는 겁니다. 이게 그 당시 남아있던 벽화, 그 시절의 벽화. 자, 유목제국, 서돌고 카간국이 성립합니다. 만주에서 카스피해까지, 북쪽 연안의 광대한 투르크계 유목제국, 엄청 커진 겁니다. 지금까지 오던 몽고족 부족이 만든 국가 중에서 제일 큰 제국이 되어버립니다. 이게 이제 이 가간이 581년에 동투르키를 인솔해서 중국에 투항해버립니다. 이제 줄어들기 시작한 거죠. 590년에 동서로 분열해서 투르크치아 여러 부족의 저항으로 쇠락했고 위그르족에 의해서 멸망합니다. 위그르 나라, 위그르. 위그르는 지금 이제 중국의 한 주지요. 신장주, 신강. 위그르 자치국 하는 바로 그 위그르입니다. 이게 중국에서 지금 제일 위험지대지요. 네, 이게 종교가 그 회교도거든요. 위그르 중. 중국말로는 이렇게 쓰고. 위구르, 피플, 투르크계입니다. 터키계에 속하는 거죠. 위그르라는 말은 연맹, 군집 이런 뜻입니다. 중국 사회 흉노우 공주와 늑대가 교합으로 위그족이 생겼다. 그럼 뭘 뜻합니까? 늑대와 교합이거든. 그럼 몽골족 전설은 늑대를 중요시합니다. 나중에 징기스칸도 할때 되면은 징기스칸의 조상이 푸른 늑대라 그래요. 푸른 늑대. 여러분 로마의 창세신화, 건국신화도 보면은 늑대 젖 먹고 자라죠. 그 형제들이. 늑대가 나오는 나라, 다 사나워요. 침략적이에요. 위그르족입니다. 이 위그르족은 뭐 지금 그대로 자기 문화를 가지고 굉장히 독립성이 강하기 때문에 언제 독립운동이 벌어질지 몰라서 중국이 전쟁 긍긍하는 나라. 그게 신장,
신장 위그르 자치국입니다. 위그르입니다. 예. 그 당시 위그르. 지금 이렇게 안 커요. 지금은 중국에서 한쪽으로 쭉 쪼그라들어 있어요. 요건 이제 이때 제일 강성할 때 위그르 제국. 그이 위그르가 얼마나 셌는지 그 당나라 때, 당나라 현종 때 안사은안 기억나죠? 이걸 제압하는데 위그르 족을 족에게 원조를 받아가지고 이란을 제압했다고 할 정도로 막강한 군대를 가지고 있었다. 수도는 카라 발가순. 이게 이제 지금 오르콘 계곡 문화경관 이래가지고 이때의 문화가 지금 몽골 역사상 고대 문화 중에서는 가장 화려했던 문화로 이 계곡이 다 없어졌어요. 없어졌는데 그걸 이제 이게 오르콘 계곡입니다. 여기인데 이 발굴터가 이게 발굴터입니다. 요 밑에 그림이 발굴터 위에 건 설명이고 여기서 뭐 엄청난 주적이 나와요. 이러니까 이게 지금 유네스코에서 그 문화주적지로 지정한대거든. 근데 이게 엄청나요. 독일 고고학자들부터 뭐 지금 이제 세계 모든 고고학자들이 여기에 탐을 내고 있습니다. 엄청난 문화들이 이게 거기서 나온 것들이에요. 근데 몽골이 고대 문화가 찬연했는데 고대에 문자가 없었어요. 그 기록이 없어요. 구전으로만 전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그러고 한 나라가 멸망하면은 땅덩어리가 넓으니까 수도가 전통적인 수도가 아니고 계속 수도가 바뀌어버립니다. 종족에 따라서, 나라에 따라서. 이러니까 다 묻혀버리고 발굴이 안된 거예요. 그래서 참 미개척 분야가 바로 몽골이다. 오르콘강. 이게 유명합니다. 이게 몽골에서 제일 유명한 강이에요. 오르콘강. 이강 일대에서 이제 징기스칸도 나중에 나오게 돼요. 자, 8세기. 만이가 창시합니다. 만이가. 만이라는 사람은 기원 후 200년, 250년 전후 사람인데 이 만이가 참 특이한 사람이에요. 기독교와 불교를 혼합했어요. 우리나라 동학교 그랬듯이. 혼합해서 만이교를 만들었거든. 이게 중앙아시아 민족으로 첫 성곽 도시를 건설하고 9세기경에는 불교가 성행했고 그리고 경교도 들어옵니다. 그러면 이제 세 개입니다. 만이교, 불교, 경교는 기독교 일종이에요. 경교. 네스토리아니즘 이건 여러분 기독교 신자들 알아둬야 됩니다. 경교라는 이건 당나라 때 수도 서한까지 들어왔다는 얘기를 내가 전에 당나라 역사할 때 했어요. 사원도 있었다는 걸 내가 보여줬어요. 자, 만이교거든. 만이교는 뭐냐? 만이가 만든 거야. 지금의 역사로 치면은 페르시아 제국, 사산, 페르시아 제국의 큰데 사산 왕조 때, 사산 왕조 때 만이라는 성각자에 의해서 만들어졌다. 이라크 남부 지역 출신입니다. 현재의 이라크 남부. 그때는 이란, 페르시아 제국이죠. 24세 때 계시 받아서 설교 시작해요. 이런 거야. 이 만이교 교리가, 만이교가 로마에까지 많이 들어갔거든요. 로마 성인들 중에는 만이교 신자들이 많아요. 아담, 아브라함, 부다, 예수, 그 다음에 페르시아의 종교였던 조라스타교. 조라스타교는 불을 숭상한 데입니다. 이런 모든 예언자들의 정신을 다 이어받아서 인류 구제를 위해서 마지막으로 나온 게 바로 나다. 그게 만이야. 어때요? 근사하지 않아요? 이치를 보면 제일 세야 되는 거야. 페르시아 왕국의 박해로 체포되어서 빛을 비추는 자의 고통 또는 만이의 순환으로 불려지는 26일간의 재판 뒤에 메시지 남기고 죽어요. 종교적인 진리는 이 종교라는 건요, 지역적인 부족 하나의 그 한계를 벗어나서
세계적인 보편성을 가져야 세계 종교가 돼요. 여러분이 믿는 종교가 뭔지 모르지만은 세계적인 보편성을 가져나 안 가져야 된다. 그걸 보십시오. 많이 창시자입니다. 이거는 원나라 말기에 명나라 초기 많이 사. 성전으로는 이런 게 있고 이건 나도 하나도 안 읽어본 거예요. 무슨 내용인지 모르겠어. 그는 어쨌거나 만의교가 굉장히 성행했고 지금 중국에 남아있는 만의교 성지 뭐 이런 게 있어요. 자, 만의교는 이렇다는 걸 알았죠. 그럼 이때 이제 종교가 불교, 만의교, 경교 세 개가 있다고 그랬죠. 경교는 기독교의 토이다. 그럼 경교는 어떤 거냐? 경교는 콘스탄티노플 동로마죠. 교회 감독 네스토리우스. 그 당시 최면은 교회 아주 끝발나가는 대주교예요. 이 네스토리우스가 예수의 이인격설, 예수가 인간의 자신이자 신이다, 신의 아들이다, 성모 마리아의 신모설, 하나님이 점재가 뭐 신모설 이걸 비판해요. 네스토리우스 대주교가 이걸 비판하고 그런 게 아니다. 그런 거 믿지 말고 진짜 하나님 믿어라. 그렇게 주장해가지고 나중에 가톨릭이 궤도에 오른 뒤에 에베소 회의 있죠. 에베소 회의 이거 유명하잖아요. 이런 건 여러분 대충 기억해 두세요. 에베소 회의 가는 거는 가톨릭 사상에서 굉장히 중요한 회의거든요. 이 회의에서 이단으로 정죄됩니다. 그러니까 네스토리우스도 에집트로 유배 갔다가 죽어요. 이 신봉자들이 페르시아로 망명해요. 거기서 인도로, 중앙아시아 일대에다가 당나라까지. 그래서 서한에까지도 경교가 들어왔다. 쉽게 말하면은 기독교가 이미 당나라 때 중국에는 들어온 거예요. 참 빠르죠. 중국은 모든 걸다 빨리 잘 받아들여요. 그랬는데, 에집트, 북아프리카, 여기에 4세기 초 로마, 그래서 남북갈리아. 남북갈리아는 지금 이제 지금으로 설명하자면은 남부 유럽 일대하고 똑같습니다. 갈리아. 스페인 등지로 확산되었고 5세기 이후에는 로마 제국 박해로 5세기 말경 서유럽에서 사라져요. 6세기는 동유럽 동로마에서도 쇠퇴해요. 그러다가 동부로는 인도 중국, 8세기는 위그르 왕국은 마니교를 국교로 삼았어. 위그르족이. 그러다 많이 그 위그르에서도 없어지죠. 회교로 바뀌어버리죠. 중국 박해가 시작되어 약화되었고, 10세기에는 이슬람까지 갔고, 13세기에는 몽골 침입으로 마니교가 끝납니다. 자, 그 마니교 교리는 뭐냐? 광명과 암흑, 선과 악, 이런 이원론적인 세계관을 벗어나요. 기독교는 철저히 흑이냐 백이냐, 지옥이냐 천국이냐 이관이거든. 이건 벗어나 나가지고 영적인 지식을 통해서 구원에 달성한다. 이건 뭐냐면 영지주의라고 한다. 영지주의. 영지주의 입장. 이래서 그 영지주의라는 것이 그노스티시즘입니다. 그노스티시즘. 유대교 전통보다 그리스 사상의 관점으로 기독교에 접근한 거예요. 말하자면 기독교가 고대 원시 기독교 신앙에서 그리스 철학이 가미된 거예요. 가미돼서 보니까 기독교, 고대 기독교 그 신앙, 신학이 응성하거든. 그리고 그리스적인 철학이 가미되니까 영적인, 영지주의가 된 거예요. 그 영혼과 육체, 영과 정신, 이거는 선하고 육체와 물질은 악하다. 이런 거야. 그런데 구약성경 창조주는 물질 만든 저급한 신이다. 그리고 신약 성서가 단절해야 된다. 이게 영지주의. 오직 영혼, 영혼으로 구원 다 받는다. 그러니까 이제 예수 이인격설, 마리아의 신격설 이런 걸다 반대하고 비판한 거지. 부정한 거지. 그리스도 예수 육신은 그 인간의 육신 아닌 것으로 해서 영을 가두는 육을 제어하고 그래서 해방시키는 금욕주의를 강조하고, 구원에 이르는 비밀스러운 지식을 추구하는데, 예수는 그걸 매개하는 중재자일 뿐이다. 그 중재자야.
신과 인간의 주제자이지 예수가 신이 아니다. 이래 본 겁니다. 만이교도 영지주의처럼 영혼의 타락으로 악은 물질과 섞여 있다. 지혜가 이를 해방시킨다. 이래 주장한 거였어. 자, 이르던 그 신앙이 드디어 몽골 쪽에게 회교가 들어옵니다. 11세기에 이슬람파 돼요. 15세기에 수니파가 주류가 돼요. 이슬람교가 뭐 이렇고 동투키스탄에서 이렇게 유물 발견되고 중국에서 도난은 여러분들은 불교 경전만 있는 줄 아는데 회교에 관한 것도 많은 유물이 있단 말이에요. 도난. 청나라 건륭기 때부터는 위구르족이 중국이 힘이 세니까 위구르족을 아예 중국에 편입시켜버렸어요. 이래서 지금의 신장 위구르가 이때부터 중국에 편입되었단 말이에요. 계속 독립된 몽골 쪽으로 존재하다가 청나라 때부터 중국에 편입되어 버렸어요. 그때부터 중국이 독립 안 시켜줘. 그 합세해 버린 거지. 자, 그 1903년도 이디에 건뭐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이디에 건 나중에 뭐 현대 할 때나 해야지. 지금 여러분 해봤자 별 쓸데없는데 어쨌거나 몽골족이 이렇게 쭉 내려오다가 지금은 외몽골 쪽은 1920년에 들어오면은 러시아어를 써버립니다. 그리고 내몽골 쪽은 중국 쪽의 영향을 받아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그 사회주의권이 약화되면서 독립한 것이 바로 지금 우리들이 여행하는 몽골 공화국이다. 그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몽골. 요거는 신장 위구르 자치구입니다. 키르기스국. 이건 이제 이때입니다. 러시아어는 키르기스, 중국어로는 컬크수주 이래 버립니다. 현재 키르기스탄, 투르크의 민족이요. 신장 위구르. 여기 다 삽니다. 이게 중국의 제일 골칫거리. 신장, 한문으로 신장, 웨얼 자치구, 실크로드. 일단 옛날 얘기고, 이게 지금 신장 위구르 자치구에 사는 시골 사람들. 참, 제가 그림으로 보니까 좋죠. 그 다음, 거란족. 거란은 이제 우리나라하고 관계 깊죠. 자, 거란은 여러분 잘 보십시오. 우리나라 관계 깊어요. 몽골족은 혼혈로 형성된 유목민족인데, 요하. 있다가, 남쪽 유물선을 하다 여러 부족이 형성돼서, 고구려 장수왕 때, 거란 일부를 뺐습니다. 뺐어요. 그런데, 얄라보기가 통일해가지고 건국을 선언해버립니다. 그게 거란. 우리나라 역사에 나오는 거란. 그뒤 나라 이름을 요로 고쳐요. 요나라. 요나라는 막강해집니다. 막강해져요. 자, 이게 이제 요나라 벽화입니다. 사냥하는 모습. 출렵도. 이 요나라가, 거란의 요나라가 고려를 세 번이나 침공해 와요. 어떻게 오느냐? 거란은 성종, 한족 다스리는 남추밀원. 그러니까 추밀원이 북쪽은 거란족 다스리고 남쪽 추밀원 만들어 가지고는 한족, 여기 한족이라는 건 중국 한족입니다. 그것도 이제 일부를 다스려. 이런 거란족을 비롯한 부족제 주민을 위한 북추밀원을 설치하거든. 이래서 그럼 힘이 세다는 걸 알겠죠? 고려를 정벌하기 위해서 여진 토벌작전 등 전개해가지고 금나라의 대두로 약화되어 버립니다. 이럴 때의 요나라. 한국은 고려부터 관련되었고 고려시대부터는 밀접했지만은 금수지국, 야만국으로 취급한 겁니다. 특히 왕건이 이래 말했어요. 왕건이. 저 상종할 종교 못 된다. 근데 이게 고려를 세번 쳐들어와요. 자, 이제 보십시오. 고려가 여진은 만주족입니다. 요나라 거란입니다. 지금 우리는 요나라 얘기를 하고 있어요. 만주족은 나중에 얘기하고. 요나라예요. 송, 세 대립구도 속에서 고려가 외교를 아주 잘했어요. 능란하게.
왜 그랬습니까? 여진도 쳐들어오면 위험하고, 요나라도 쳐들어오면 위험하고, 송나라도 쳐들어오면 위험해, 고려가. 지금 우리나라 똑같아요. 근데, 고려가 살아남는 건 왜냐? 외교를 잘해서 그래. 어떻게 하느냐? 여우처럼 잘해야 돼, 여우처럼. 왕건은, 그런 절교해버려. 그러니까, 요나 절교해버려. 이게 좀 잘못한 거죠, 왕건은. 후진, 이건 중국이거든. 한족 여학원 교류하라고 유언했어요. 근데 후진이 오히려 왕건이 단절하라는 요나라에 전복돼버려. 쉽게 말하면 왕건 정책이 실패야. 허울만 찾은 거예요. 후진. 그러니까 이제 만보교 사건이 일어납니다. 이건 여러분 나중에 그 남북의 관광 자유화가 되면은 개성 가서 볼수 있는 건데, 나도 이거 못 가봤어요. 개성은 난못 가봤어요. 이게 942년에 일어나는데, 발해가 멸망한 게요 직전이에요. 발해 멸망한 뒤에 고려 태조, 이제 왕건 때입니다. 왕건 때 거란이 이제 고려와 화해를 하려고 낙타 50을 끌고 50을 끌고 사신으로 고려에 왔어요. 그러면 대접해 주고 잘하면 되잖아. 근데 왕건이 어떻게 했냐면은 사신은 섬으로 입에 보내버리고 낙타들은 뭘 먹는지도 모르고 고려에서 명예 살리니까 힘이 들거든요. 개성에 있는 만부교 아래 궁궤에 죽여버립니다. 쉽게 말하면 엄청난 야만적인 외교를 한 거죠. 냉대를 한 거야. 이게 만부교입니다. 없어졌는 걸 지금 이렇게 만들어놨대요. 만들어놨는지 모르겠는데 상상도 해야 돼요. 옛날에 이랬을 거다 하는 북한 자료에서 보고 이 사진 내가 가져왔으니까. 옛날에 이랬는데 이 다리 밑에 낙타 놔두고 궁궤 죽여버린 거예요. 그럼 어때요? 요나라에서 볼 때는 너무 괘씸하잖아요. 사신은 이를 보내버려. 원래 옛날부터 사신은 안 죽이는 거거든. 우대해 주는 거거든. 자, 말갈 쪽중 송말갈, 백산말갈, 뭐 예를 들어서 이건 다 고구려에 복속했어. 옛날 고구려 때. 대조영, 발해죠. 이거 복속해 있었어요. 자, 흑수말갈은 송화강과 흑룡강 하류에 거주했고, 발해에 대항하다가 발해 멸망한 뒤에 거란에 들어가 버렸어요. 이게 여진이라고 불러요. 그럼 여진과 요두 나라죠. 근데 지금은 이제 이 고려에 쳐들어오는 건요 나라거든. 고려에 들어선 압록강 유역의 서여진과 함께 함경도 일대 동여진이 생겨가지고 일부 여진족은 고려에 귀화 하고 일부는 계속 고려를 약탈하고 국경 넘어서 개파죠. 근데 이제 이 왕건이 만든 훈여 10조에는 그라는 금수 나라임으로 풍속과 말이 다르니 이관 제도를 본받지 말아라 이랬거든. 그러나 왕건이 죽고 회종이 보니까 왕건 말 들었다가는 고려가 위험해. 그래서 반요 감정 없이 후진이 힘을 합쳐가지고 요나라 침략하자 거절해요. 지금 말하면 회종이 훨씬 더 앞섰어요. 결국 이제 후진은 요나라 강해지니까 화해해버리거든. 그리고 요나라하고 적대가 없는 거 잘한 거죠. 일가 여진은 요나라와 송 가운데서 계속 고려와 불화를 부추겨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여진과 요 나라, 두 나라가 있는데, 중국 대륙 남쪽에는 송나라가 있고, 북쪽에는 여진과 요가 있고, 그 다음에 그쪽 반도에는 고려가 있고, 이러면은, 고려가 요 나라하고 친하면은 여진이 배 아파. 송나라도 배 아파. 어느 한 나라하고만 친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 참, 어렵죠. 이러니까,
3대째 정종은 안 되겠다 싶어서 요나라에 대한 경계심을 높이고자 세경천도 개성수도에서 평양으로 올리려다 실패합니다. 자, 이제 고려왕입니다. 4대, 5대, 6대, 7대, 8대 등 이런데 이때 고려의 왕실이 가장 큰 문제는 뭐냐? 윤리적인 부패예요. 그냥 이복 누이하고도 붙어먹고 왕비가 바람피워 가지고는 놓고 완전 개판이야 왕실이. 이 원래 고려 때는 남녀가 상당히 자유로웠어요, 연애가. 그러나 자유로운 연애라는 것과 윤리의식은 다릅니다. 자유로운 연애는 윤리에 위배되지 않게끔 하는 게 자유로운 연애지. 막 그냥 마음대로 그냥 윤리를 깨뜨리고 근데 이 고려 요 때는 개판이에요. 이게 하도 복잡해가지고 내가 오늘 다 설명을 못하는데 어쨌거나 개판 왕실이야. 그러니까 피가 다 다른 것들이 왕이 되고 이러거든. 그럼 어떻게 되었냐? 이쪽 북쪽에서 고려를 침공하고 싶은 사람들은 침공할 명분이 없잖아요. 없는데 왕이 안 돼야 되려면 왕이 되고 하니까 누나로 왕그 가짜다 바꿔라 말안 듣거든요. 그러니까 쳐들어오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은 쳐들어올 구실은 왕실이 만들어준 거예요. 자, 그걸 여러분 알면서 요 성종 6대부터 8대 요 불과 한몇 년이야? 981년부터 천년이 한 20년 동안. 이때 3번이나 쳐들어온단 말이에요. 3번이나. 그리 백성들이 죽을 노릇이죠. 1차 소선영 여름 국사 때 배웠죠. 소선영 장군이 침범해 왔어. 서희 여름 국사에서 다 배웠죠. 이런 거 여러분 알아두세요. 이거는 나중에 글로 써도 돼요. 서희. 손과 거란의 대치 상태에서 이 사람이 탁월한 외교가예요. 자, 왕건이 낙타 공개 중에 아까 얘기했죠. 요해에 서희가 태어났거든. 거란의 적장 소선영이 협박을 해. 하니까 너 나라 우리 말안 들으면 쳐들어간다. 하니까 왕궁에서는 투항하자. 땅땅 어디까지 땅딱 떼주자. 소선영에게 뇌물 주자. 갑론을박이야. 거지 같은 왕실의 신하들, 왕비 때 붙어가지고, 지 감투나 쓰려고 하는 것들. 왕에게 아부만 하는 거예요. 왕조차도 땅 떼주자. 서희는 다 반대예요. 거란이 우리를 협박하는 것은 우리가 화해하기 위한 시도다. 화해하자. 내가 책임지고 가서 막아내겠다. 이래서 서희가 간단 말이에요. 요건 고려가 성행할 때고 나중에 고려가 됐죠. 자, 서희가 단판하러 갑니다. 단판해가지고 이 땅을 다 얻어요. 싸움도 안 하고 말로 외교로. 이래서 고려 멸망 이후 처음으로 압록강을 요렇게 있던 고려가 이때 처음으로 압록강을 국경으로 삼습니다. 그 서희가 대단한 외교가예요. 대단한 외교가예요. 그 어떻게 했느냐? 요겁니다. 요거 읽어보면 다 아는 건데. 서희가 이제 소선영 그 이제 장군 막사로 간단 말이에요. 가니까 이 소선영이 나는 대국 귀인이다. 너내 뜰에서 날 만나려면은 그 청에 올라오기 전에 마당에서 절을 하고 올라와라. 그러니까 이제 서희가 절하면 그건 지는 거예요. 이미 대국이라는 걸 인정해 주는 거거든. 그러니까 서희가 신하가 임금에게 대할 때는 절하는 것이 예법이나 양국의 대신들이 대면한 자리에서는 그 못하겠다. 서희가 막 화가 나가지고 그냥 안 만나고 자기 잠자리로 돌아가 버려. 그리고 소선영이 가만히 보니까 이제 보성님이 아니란 말이죠. 그래서 이제 대화를 해요. 협상을 해. 절도 못 받고 이제 협상하는 거야. 근데 소선영이 말합니다. 이제 적국 장군이죠. 고려는 옛날 신라 땅에서 생겼어. 고려 땅은 원래 중국 우리 땅이야.
어째서 당신들이 침범했느냐? 고려 후기는 우리야. 얘네 고려 땅 우리한테 다 내놔라. 이게 이제 소선영의 주장이야. 그 서희가 그렇지 않다. 우리가 바로 고려 후래다. 나라 이름도 고려 후래기 때문에 고려라고 붙였다. 오히려 너가 발해. 발해도 우리 영토인데. 들어와서 침범했다. 너 땅까지 다 내놔라. 자, 이게 이제 이래가지고 이제 결국 이 말에서 서희가 물리쳤잖아요. 근데 이유가 뭔지 압니까? 이유를 여러분 알아야 돼요. 서희가 탁월한 외교관으로 이미 송나라까지 다 갔다 온 사람이에요. 그러면 국제정세를 알아요. 그 당시 국제정세, 중국 대륙 정세를 다 알고 그걸 교묘하게 이용한 겁니다. 쉽게 말하면은 너가 당신 내 앞에서 떠들어봤자 당신들 지금 우리나라에 무력으로 쳐들어올 입장이 아니다. 왜? 옆에 다른 나라가 또 있고 남쪽에는 송나라가 있어. 고려에 쳐들어온 동안에 자기 수도가 뺏겨. 자기 나라가 위험해요. 알기 때문에 서희가 큰소리쳐서 딱 고의를 확보해버렸단 말이죠. 딱 알겠죠? 자, 그럼 두 번째 들어옵니다. 이거는 강조의 정변입니다. 이건 뭐냐? 아까 내가 왕실에 근친혼생하고 개파이라 그랬죠? 그냥 막왕안될게 되고 이러거든. 이거 보십시오. 헌의 왕후. 이 완전 이게 이제, 경종의 세 번째 아내로 남편 죽은 뒤에 2살 아들 대신 경종의 동생 왕위 앉혀놓고는 은희 왕후는 골박 생활하고, 그래놓고는 지는 어떻게 하느냐? 외척 김치향과 사통을 해요. 아니, 왕비가 어떻게 귀족하고, 귀족도 남도 아니야. 자기 외척하고. 이 아들 낳아요. 그걸 왕으로 시키려고. 일이 그냥 개판된 거죠. 이게 이제 허리 왕후입니다. 여기까지 그 강조 정맥하는 게 요거 이제 나오는 겁니다. 이래가지고 뭐, 온 나라가 들끓고 막 난리가 나요. 그리고 그냥 이걸 핑계로 쳐들어온다 이 말이에요. 딱 알겠죠? 이게 강조의 정변입니다. 강조 정변. 이렇게 이제 괜히 저가 뭐든 고려 왕실이 어떻게 되든 말든 저가 간섭할 일은 아니거든. 이 쳐들어온 거예요. 헌정 왕후. 이것도 이제 어떻게 보냐에 따라서 뭐, 네? 항쟁 계속했다는 그건 이제 평가해 준 것도 있고, 평가가 다른데, 어쨌든, 여러분 잘 읽어보시고. 세 번째 들어와요. 현종이 왕이 돼가지고, 이 나라에 직접 가서 신고 안 하고, 강동 육지 반환 하락하는 것도 거부하고, 그런가 국회 단절을 해버리고, 송가 국결을 해버려요. 이게 4대 외교 잘못한 거예요. 우리가 미국에만 불이 붙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보여줘요. 이러니까 소비합 장군이 10만 대군 끌고 쳐들어와요. 이때 누구냐? 강감찬. 강감찬이 이걸 다 막아내요. 그러니까 참, 왕은 다 잘못했고, 우리나라 이때 보면은, 왕과 왕실의 잘못으로 외침을 당했는데, 나라를 구해낸 거는 백성들이에요. 참 더러운 역사야. 강감찬. 이건 뭐, 이 봐요. 1만 2천여 명의 기병을 상골짜기 매복시켜 놓은 뒤에 밧줄로 쇠가죽 꿰가지고 뇌물 막았다가 대홍수 작전이야. 그러니까 떠내려가게 만들고 귀주대첩. 역사책에 유명하죠. 그 승리한 거예요. 양국국회 회복해버렸어요. 이래서 송나라를 받들던 그 연호를 안 쓰고 바꿔버린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몽골 쪽이 제려됐다. 저런 속에서 드디어 몽골 쪽의 위대한 영웅, 징기스칸이 이제 나타납니다. 그리고 징기스칸이 만든, 후예들이 만든 나라가 중국 대륙을 지배한 원나라. 원나라가 됩니다.
원나라 하면 이제 청나라. 청나라는 이제 조선조하고 관계 깊죠. 조선조 탄생이 청, 원, 청 넘어갈 과도기잖아요. 다음 주에는 징기스칸, 흥미진진한 징기스칸을 강의하겠습니다.